네, 여러분들, 다들 갔나요? 방송에 살짝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마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열정 세트여가지고 한 시간에 초스피드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무려 열정을 7만 원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4개가 남았어요. 4개. 요거 4개를 마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가셨나요? 다른 방으로 가신 건가요? 아까 분명히 계셨는데. 자, 그럼 마저 이제 소신 있게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서리태 볶음, 캐슈넛, 그리고 믹스. 지금 여기 뭐 호두, 그리고 뭐 아몬드부터 해가지고 피스타치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인 믹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네 가지가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다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카다미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선물 세트님, 영선물 세트님은 아직까지 계셨네요. 안녕. 다들 나가셨나 봐요, 이제. 아, 네 개가 남았는데 이거 네 개를 꼭, 놈주님 감사합니다. 이네 개를 꼭 듣고 가셔야 되는데. 아, 킁킁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삭아삭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요거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개 남았거든요. 제가 세개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서리태 볶음. 마카다미아가 제일 좋다고. 아, 킁킁이님은 마카다미아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희가 지금, 왕, 멍멍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마카다미아도, 와, 감사합니다. 마카다미아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고요.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 220g을 드리고 있어서 총 10가지를 무려 7만원. 10만원이었는데 3만원이나 더 할인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설 선물 세트로 나온 거니까, 설 가실 때 이런 거 하나 선물 상자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3만 원은 세이브 하신 거니까, 그걸로 이제 케이크나 뭐 이런 거, 뭐 치킨, 피자, 그런 거 하나 드시고, 명절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견과류, 킁킁이님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킁킁이님 아까 계셨나요? 20살 피부를 원하신다면 피스타치오. 킁킁이님 같이 피부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피스타치오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리태볶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방송 봤더니 다른 분들 방송 제가 모니터도 좀 했는데 서리태볶음 차로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서리태볶음이 왜 이름이 서리태볶음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서리태볶음일까요? 이 서리태볶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생육 기간이 길대요. 그래가지고 10월에서 11월 지나고 나서 서리가 내릴 정도, 날 정도가 돼야지만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서리가 지난 이후에 수확이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서리태래요. 서리태. 그래서 콩자반 같은 거에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사실 삶은 콩으로도 우리가 참 많이 먹는데 이 서리태볶음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다른 아몬드나 솔직히 호두나 피스타치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래서 좋은 식물성 기름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호두 하루에 10개 이상 드시면 살찝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서리태볶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맛이 되게 고소해요. 그래서 너무 달달한 건안 싫다. 조금 부담스럽다. 찐덕찐덕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르신들 입맛이신 분들한테는 서리태볶음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쿵쿵이님, 다이어트를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서리태볶음과 아몬드를 드세요. 제가 아까 1부에 잠깐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몬드로 10kg 뺀 여자입니다. 아몬드 꼭 드세요. 약 드시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믹스.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좋은 견과류들을 총다 섞어 놓은 종합 선물 세트의 결정체가 바로 이 믹스입니다. 그래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땅콩, 아몬드, 캐슈넛, 호두 네 가지가 220g. 220g이고, 이 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점은 술안주로 드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먹어볼까요? 약간 그 소금 간이 쳐져 있거든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